안녕하세요. 워싱턴 분석하는 남자 현대파랑 김파랑입니다. 오늘은 자료 포락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Data Environment Analysis라고 해서 DEA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논문 찾다 보면은 가끔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뭐 그런 기법으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료 포락 분석은 뭐 사실 좀 어려운 분석입니다. 어려운 분석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법 중 하나이다.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경영학에서 사용된 그 리니어 프로그래밍 있죠. 선형 계획법을 적용을 해서 투입 대비 산출을 나타내는 그런 효율성. 효율성의 개념이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측정하고 평가를 한다. 그래서 비모수적 접근이다. 비모수적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포락 분석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이제 DMU라는 게 있습니다. Decision Making Unit이라 그래서 의사결정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사결정단위에 투입 및 산출을 적용을 하고 개별 어떤 이제 DMU별로 떨어져 있는 거리 함수를 계산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DEA의 이제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프론티어를 도출한다. 이게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선형 계획법에 따른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프론티어들이 이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떨어져 있는가 그런 효율성을 측정하게 된다. 그런 거리 함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 효율성을 도출을 한다 이거예요. 선형 계획법으로 추정을 해서 기술적 효율성을 도출을 해가지고 결과 가지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이제 맘키스트 생산성지일 수 있죠. 그것을 알면 좀 더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또 들어갑니다. 무엇이냐? 경제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규모의 수익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리턴트 스케일이라 그래서 뭐 수학 체증, 뭐 수학, 뭐 체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리턴 투 스케일, 규모의 수익 불변 혹은 규모의 수익 가변, 요 상황을 가정해서 모델을 적용해서 분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 불변, 이제 규모의 수익 불변이죠. 수학 불변의 경우는 CRS라고 하고요. CRS. 그리고 수학 가변은 이제 VRS라고 합니다. VRS. 근데 VRS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수학 체증과 수학 체감. 자, 수학 체증은 무엇이냐? 이제 increasing이 이제 IRS라고 하고요. increasing. 수학 체감은 decreasing이라고 해서 DRS. 그러니까 규모의 수익, return to scale의 이제 그 관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규모의 수익이 불변한다는 것은요. 2배 투자를 했는데 두 배 결과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규모의 수익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두 배 투자했는데 뭐 2.5배가 나왔다든가 뭐 두 배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규모의 수익 이제 감소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 배 투자했는데 뭐 0.5배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프론티어를 도출을 한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 효율성을 도출을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함께 살펴볼게요. 근데 일단 자료 포라 분석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그 내용에 보면 그 블로그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명령어를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이 DEA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신택스의 구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DEA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앞에 두 개는 이제 투입 변수입니다. 인풋이고요. 뒤에 두 개는 이제 산출 변수, 아웃풋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는 반드시 띄워줘야 돼요. 양옆을 반드시 띄워줘야 되고요. 이제 여기 RTS, Return to Scale의 경우는 지금 디폴트의 경우는 그냥 CRS입니다. 규모의 수익 불변인데 Return to Scale에서 VRS를 넣게 되면은 규모의 수익 가변, 그러니까 뭐 수학 체증, 수학 체감 이것까지 같이 추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ORT라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에서는 ORT가 이제 인풋 변수를 기준으로 이제 그 DEA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이제 ORT를 이제 O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은 아웃풋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DEA를 이제 추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규모의 수익 불변과 규모의 수익 가변을 가정을 해서 각각 이렇게 도출을 해보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표가 좀 참고로 많습니다. 많은데 꼭 필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옵션이 나와 있죠. Return to Scale이 이제 CRS 규모의 수익, 수학 불변 규모의 수익 뭐 불변 해가지고 이제 뭐 ORT는 이제 인풋 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스테이지의 경우는요, 뭐 지금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DMU 이제 의사결정 단위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요, 뭐 패널 개최에서처럼 어떤 이제 다섯 개의 권역입니다. 시티 센터, 뭐 이스트 노스, 뭐 웨스트 노스, 웨스트 사우스, 뭐 이제 뭐 이스트 사우스, 뭐 동북 동남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 단위에 따라서 다섯 개의 시점, 다섯 시점입니다. 이렇게 5 타임으로 해가지고 1시점, 2시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4, 5기에 해당된 부분이더라. 이것에 따른 효율성의 랭크, 순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순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최근으로 올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투입 대비 뭐 산출 그런 거죠. 세탁 값은 이제 이 랭크를 매기기 위한 그런 추정치다,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효율성의 순위를 DMU별로 먼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뒤에는요, 뭐 여기 이제 I 슬랙이라는 것은 이제 투입 슬랙이고요. O 슬랙이라는 것은 산출 슬랙. 이렇게 해서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에 따른 이런 어떠한 이제 추정치들 또 이렇게 도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VRS가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규모의 수익 가변이에요. 이번에는 불변이 아닙니다. 가변으로 하니까 랭크랑 세탁 값이 확실히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규모의 수익 불변보다 이제 가변이 좀 더 아무래도 현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여기 VRS 프론티어에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1, 0, 1 요게 값이 각각 CRS, IRS, DRS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리턴 투 스케일 값이 1, 마이너스 1, 0. 그러니까 0의 경우는 기존에 다뤘던 규모의 수익 불변, 수학 불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의 경우는 디크리징, 규모의 수익 감소. 이제 뭐 IRS 같은 경우는 인크리징, 규모의 수익 증가. 그것을 각각 이렇게 나타낸다. 그것을 이렇게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라는 것은 테크니컬 이피션시니까 뭐 기술적 효율성, 이제 CRS 수학 불변 하에서의 기술적 효율성, VRS는 뭔가 수학 가변 하에서의 어떤 기술적 효율성. 이제 참고로 이건 이제 IRS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RS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수학 이제 여기 이제 체증이었으니까 여기는 수학 체감에서의 어떤 이제 테크니컬 이피션시, 이제 기술적 효율성이 나타나고요. 이제 규모에 의한 이제 효율성, 이제 규모 어떤 규모의 경우 경제 뭐 그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VRS의 옵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론티어가 각각 CRS와 VRS, DRS에 따라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VRS 프론티어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또 값이 나와 있고, 이제 Return to Scale, RTS에서 봤을 때 이제 위에 요 값대로 이렇게 그대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 이제 CRS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규모의 수익 가변의 상황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거는요, 무엇이냐, 이제 ORT에다가 O를 붙이면 아웃풋 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이제 투입 변수, 이제 인풋 변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도출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에 이제 아웃풋 변수입니다. 아웃풋 변수를 통해서도 이렇게 랭크 세탁 값이 아까처럼 그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이번에는 그 VRS, 이제 규모의 수익 가변, 여긴 불변이었다면 여긴 가변으로 가정해서 또 이렇게 랭크랑 세탁 값이 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출 변수 기준이에요. 산출 변수 기준.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또 이제 RTS, Return to Scale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DRS, 뭐 그 규모의 수익 뭐 감소는 뭐 나타나진 않네요. 다 규모의 수익 증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RTS까지 또 나타났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IRS, 이제 여기 뭐 CRS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아웃풋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료 포락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지 이런 부분들, 일단 이제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